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스윙 클리닉의 수익용 고가 홍진우입니다. 제가 최근에 골프 프로들 레슨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저도 한동안은 그런 거 올리지 말까 괜히 그런 거 올려가지고 뭐 구독자도 안 모이고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뭐 유튜브 한다고 돈도 못 벌고 욕만 듣고 그래서 한동안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도 돈이나 벌까 구독자 많이 모으고 그냥 짧게 올려가지고 제가 아는 그냥 기술을 간단하게 또 다 퍼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올리면서 혹하는 것들만 올려서 구독자나 모을까 했는데 저는 성격상 그게 좀 안 되나 봐요. 자꾸 그런 걸 하고 싶어도 매일 핸드폰을 키면은 정말 골프 레슨들이 우리를 타이거 우즈보다 잘 치는 레슨들이 뭐 수백 개는 하루에 쏟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유튜브에 골프 레슨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프로들의 공천으로 힌지를 깨우치는 순간 골프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뭐 그리고 또 뭐 전 세계 최초 공개 뭐 골프를 쉽게 재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그리고 이분은 뭐 예전에는 뭐 10분만 따라야 되나 요즘에는 그냥 1분만 따라야 해요. 지금 말하는데도 몇 분이 지났어요. 1분만 따라 하래요. 그리고 또 뭐, 몸 덜 풀려도 잘 맞는 게 진짜 내 스윙. 그 다음에 손목 돌려 들어오, 몸 돌려 들어오. 오른발만 바꾼데 하체 턴. 방 한 번 익히면 평생 써먹는 백스윙 공식. 제발 이것만 하세요. 레슨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레슨을 하지 말아야지. 레슨 필요 없다라는데, 레슨생은 2년 동안 막, 어마어마하게 레슨하고 어마어마하게 돈 벌잖아요. 레슨 필요 없다는데. 아이언 오른팔만 잘 쓰면 됩니다. 오른팔만 잘 쓰면 무슨 오른팔만 잘 쓰면은 자기한테 왜 배우나요? 로리 맥길로이 힌지 힘 빼고 던지기 지금 확 빼세요. 비거리 폭파 바로 이거였어. 제가 요거 가지고 또 영상을 했죠. 야구를 제발 해보던지. 야구 타격도 이론도 모르는데 야구 옆에 덕 해놓고 야구 슬로우 모션 보면서 따라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걸 왜 아 이제 알았을까. 시간 낭비 그만하고 10분만 투자하세요. 드라이버 미친 듯이 잘 받는 세 가지 방법이래요. 저거 세 가지 방법 여러분들 받는 미친 듯이 잘 맞나요? 보면은 정말 요즘에는 진짜 예전에 제가 약장수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팁도 올리지만 뭐 골프채 공부도 하고 뭐 그런데 요즘에는 진짜 아무튼 뭐 저는 지금 골프만 비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겠죠. 정치판을 보면은 뭐 의료 분쟁 아니면은 뭐 영부인의 행동 뭐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싶겠습니까? 정치가들이 잘하고 우리들이 뭐 영세업자 저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잘 먹는 누가 정치인을 비판하겠습니까? 다 응원해주고 다 뽑아주고 뭐 좋은 말 해주고 그러겠죠. 여러분이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비판하듯이 저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또 뭐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진짜 요즘에는 이런 마음에 좀 올리긴 합니다. 왜냐면 저도 아까운 게 있고 저는 혼자서 정말 13년 동안 춤도 추고 20년 동안 춤도 추고 13년 동안 골프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깨닫는 기술은 테니스에서 굉장히 깨닫는 게 많습니다. 테니스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혼자서 하면서 깨닫는 그런 것들을 일반 영상에 뭐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다 본단 말이에요. 악플 남긴 사람도 다 챙겨봐요. 악플 남기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더 챙겨봅니다. 왜 챙겨보겠어요? 도움이 되는 게 몇 개는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니면은 뭐 제 영상이 길어가지고 뭐 쓸데없는 말도 하는데 왜 챙겨보겠습니까? 저한테 무조건 악플을 남기려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건졌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자기는 도움받고 근데 제 성격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골프 레슨을 자주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단 한 개라도 매일 수백 개가 영상이 새로 올라오고 우리를 타이거 우즈보다 더 잘 치는 방법들이 매일 올라오고 이때까지 쌓인 골프 레슨들이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될 건데 그중에 단 한 개라도 이런 이론을 가르쳐주는 그런 골프 레슨이 있으면은 저는 응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봤을 때 가끔씩 골프 레슨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 기준으로.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치가 잘해도 지금 이제 나라가 완전 망할 판이어도 잘하는 정치가들은 있잖아요. 그럼 항상 응원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하는 프로가 있으면은 제 밴드나 카페에 오일 레슨 좋다. 정말 이런 이제 약장수가 많은 이 골프 레슨판에 진짜 희귀한 좋은 레슨이다. 이러면서 제 밴드나 카페에도 올려줍니다. 여러분들도 정치를 잘하면 다음 선거에 뽑아주듯이.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쳐 줄 거냐면, 뭐 요것도 있죠. 자, 제가 또 골프를 뭐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자, 왼팔 펴는 법이라고 또 유튜브에 검색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뭐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면 왼팔 무조건 펴지는 방법이 1분 만에 해결. 이분도 동참하셨네요. 1분 만에 해결한대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여기 뭐 왼팔 펴는 법 하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거 보고 왼팔 펴나요? 왼팔 펴지신 분 리플 한번 남겨주세요. 저 영상 보고 펴지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은 팔 펴는 게 어렵다고 왼팔 그냥 뽑아드린대요. 왼팔을 뽑아드린대요. 백스윙 왼팔 쉽게 펴는 법. 이게 때문에, 이것 때문에 펴야 됩니다. 왼팔이 딱 펴진대요. 왼팔 유지 방법. 왼팔 펴는 법. 그 다음에 쉽고 빠르게 왼팔 펴고 던지기. 가족한테도 안 알려주는 왼팔 펴지는 방법. 자기 가족한테도 안 알려준대요. 아, 보면은 저기서 왼팔 펴는 법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검색을 해도 수백 개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모든 요즘엔 유튜브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모든 프로들이 막 유튜브에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저 왼팔 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레슨이 막 수백 개가 있어요. 왼팔 무조건 펴지는 방법 또 나왔죠. 왜 100만 원 아끼는 방법 왼팔 무조건 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저 영상을 다 보세요. 저 영상 중에 제가 지금 알려드릴 왼팔을 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왼팔이 안 펴지는 이유, 이걸 알려주는 레슨이 있는지 단 한 개라도 보세요. 정치가들은 선거 때는 어마어마한 공약을 많이 합니다. 뭐 신혼부부에게 1억을 드립니다.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가 나오면 1억을 드립니다. 애가 안 나오니까. 뭐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도 자기가 선거 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난리니까 자기가 선거에 이제 대통령 되면은 무조건 이제 자영업자한테 뭐 900만 원 다 이게 쏜다. 안 쏘더라고요. 그 중에 골라서 쏘고 자기는 무조건 사업자들한테 다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 말 바꿔서 안 주더라고요. 저는 사업 세금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그거 못 받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약은 어마어마한데 그걸 잘 지키는 과연 정치가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뭐 또 썰이 길었습니다. 저는 썰 하는 걸 좋아해요. 제발 저한테 이런 썰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방법만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들이 없어도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그냥 수업을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1시간 뭐 동안에 그냥 수학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자 해답 다다다닥 너 알아서 공부해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과연 선생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아, 암튼 자 왼팔을 펴는 방법 이것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진짜 요즘에는 저도 아깝긴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멤버십에 올려드릴게요. 왼팔을 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호로 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커핑으로 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호로 펴는 방법과 커핑으로 펴는 방법의 차이는 제가 이제 멤버십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지구상에 골프레슨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또한 저는 골프를 연습하면서 하는 게 아닌 테니스를 연습하면서 알았고 테니스도 저는 뭐 제 장비를 보면 아시겠지만 테니스도 원래는 채가 이렇게 하나로 생겨져 있죠. 이걸로는 왼팔을 펴는 방법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테니스 하나로는 테니스 치는 사람들도 팔을 펴야 되는지 안 펴야 되는지 왼팔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왼팔을 펴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냐면 요렇게 라켓이 좀 희한하죠. 아마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희한한 걸 사보거든요. 궁금해서. 근데 이런 걸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왼팔을 펴는 방법 보호로 펴야 되는지 커핑으로 펴야 되는지 정확한 방법 그 전에도 좀 알았지만 진짜 이론상으로 정확한 방법은 요걸로 연습하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영상 끝나고 멤버십에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왼팔을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방법 자체가 이 왼팔이 오른팔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못 피는 거예요. 왼팔을 펴고 싶으면 이 왼팔이 백스윙을 하면서 백스윙을 할 때부터예요. 백스윙 때 왼팔을 펴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구부러지니까 백스윙을 할 때부터 이 왼팔이 오른팔 뒤에 숨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오른팔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쭉 펴야 되죠. 그죠? 근데 오른팔 뒤에 숨으려면 굽으면 잘 못 숨습니다. 그래서 오른팔 뒤에 숨으려면 펴야 돼요. 그러면은 왼팔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백스윙 때 왼팔이 오른팔 앞에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폈다. 이렇게 치면은 뒷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은 왼팔이 오른팔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왼팔을 잘 펴놔도 결국 임팩트는 구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백스윙을 하면서 이 왼팔을 오른팔 뒤에 숨겨놓으면 그냥 숨겨놓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왼팔을 오른팔 뒤에 이렇게 숨겨봐요. 굽으면서 숨길 수 있냐? 굽으면서 못 숨깁니다. 굽으면서 숨기려고 하면 오른팔이 여기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오른팔이 자연스럽게 백스윙을 하면서 왼팔을 오른팔 뒤에 이렇게 숨기세요. 그러면은 펴져 있죠. 그럼 그대로 와보세요. 그러면은 왼팔을 굽힐 수가 없어요. 왜냐? 그대로 뒤에 숨어진 채 와야 되는데 왼팔을 굽힌다. 그러면 오른팔이 공을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와야 이렇게 왼팔을 쭉 편 채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왼팔을 못 펴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왼팔 어드레스 할 때 어드레스 할 때부터 왼팔이 앞에 있고 또 뭐 골프는 왼팔이 저도 왼팔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이유 때문에 왼팔이 오른팔에 잘 숨어 들어가야 이 왼팔이 오른팔을 뒤에서 왼팔이 앞에서 이 오른팔을 리드를 하는 게 아니고 뒤로 숨은 상태에서 이 왼팔이 오른팔을 리드를 해야 오른팔에 힘이 강하게 생기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펀치를 날리는 것보다 누가 갑자기 뒤에서 빡 떠밀어요. 떠밀려가지고 펀치를 날린다. 얼마나 파워가 세겠어요. 그리고 제가 왼팔이 뭔가 그 이정훈 프로님 해가지고 오른팔로 치면 파워가 난다? 왼팔이 파워가 난다는 것 자체가 왼팔이 숨어서 왼팔이 리드를 땅 하면은 오른팔에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왼팔이 앞에서 맞추는 왼손 우타들이 거리가 안 난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리플에도 제리플에도. 아시겠죠? 그래서 왼팔을 이렇게 숨기세요. 그리고 그대로 오면 됩니다. 자,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오른손 한 손으로도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충분히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해도 그래도 오른손 한 손으로 충분히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한 손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공을 요 정도면 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연습할 거는 왼팔 자체를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왼팔을 떨어뜨려서 오른팔 뒤에 이렇게 두세요. 그래서 오른팔 한 팔로 이렇게 퉁 쳐보세요. 그러면 왼팔은 끝까지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겨서 오른팔 한 팔로 칠 수 있으면 오른팔 한 팔로 이제 칠 수 있으니까 그 오른팔 한 팔을 칠 때 왼팔이 아까 뒤에서 떠미는 것처럼 왼팔을 오른팔을 떠미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오른팔도 덩달아 펴집니다. 왜냐? 오른팔이 떠밀려서 펴지는 거예요. 일부러 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양팔을 다 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손으로도 이렇게 공을 칠 수 있고 이렇게 왼손을 놓고 뒤에서도 이렇게 치면서 공을 보낼 수 있다. 그 느낌을 이제 양손을 이렇게 잡고 왼손을 떼면서 치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왼팔을 오른팔 뒤에 숨길까? 그러면 저는 폈죠.
그러면은 왼팔이 뭐 백스윙 크게 하면서 왼팔을 펼 필요도 없습니다. 아, 똑딱이 하면서 한 20m 날리면서도 왼팔만 뒤에 딱 숨기고 왼팔이 뒤에 상태에서 오른팔만 리드라면 똑딱이 20m를 하는데도 이렇게 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편 게 아니에요. 저는 습관이 돼서 그냥 편해요. 이게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영상을 끄자마자 멤버십에 올려놓을 거는 저는 이거를 커핑으로 펴입니다. 그래서 왼팔을 이렇게 숨길 때 이렇게 커핑으로 들어가서 커핑된 상태에서 오른팔을 리드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또 커핑을 하면은 페이스가 열리니 보호를 하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전부 다 왼팔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제하에 하니까 커핑을 하니까 이렇게 페이스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어드레스 할 때 우리는 왼팔이 이렇게 커핑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백스윙을 하면서 왼팔이 여기 뒤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커핑된 상태로 그냥 페이스는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커핑된 상태로 그냥 똑바로 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개념 하나 차이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왼팔을 숨기는 것 자체가 커핑으로 숨기는 선수. 커핑으로 숨기는 선수는 피지컬이 좀 작아요. 왜냐하면 커핑으로 숨겨야 백스윙을 굉장히 크게 하고 이 왼팔,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커핑으로 왼팔을 뒤에 숨겨놔야 이 각도, 여기 있는 각도 때문에 오른팔을 강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로 숨기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호로 숨기는 선수들은 대부분 피지컬이 좋아요. 존남같이. 존남은 100kg가 넘죠. 그러니까 커핑으로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뭔가 스윙을 크게 하고 기술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왼팔만 뒤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왼팔이 뒤에 숨어있죠. 그냥 이렇게 숨겨가지고 몸으로 갖다 문대면은 왼팔만 이렇게 보호로 뒤로 숨겨가지고 이렇게 몸만 갖다 문대도 300야드 이상 날리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국에는 커핑으로 숨기든 보호로 숨기든 둘 다 왼팔이 오른팔 뒤에 숨어야 돼요. 요즘의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왼팔을 굽히고 싶어도 못 굽혀요. 펴고 싶어도 못 펴는 게 아니고 굽히고 싶어도 못 굽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알려주는 저도 이걸 몰랐을 때 누군가가 골프 레슨으로 이거를 알려줬으면 대박이다 이러면서 제가 막 극찬을 하면서 저도 막 찬사의 리플을 남기면서 그 영상을 그 레슨을 제가 카페에 퍼올리고 밴드에 퍼올리고 이거 보세요 대박이다 그래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왼팔 펴는 법 검색하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뜨는 저 레슨 그리고 뭐 한글로 아닌 영어로 골프 레프트 암 스트레이트 이렇게 하면 또 수백 개, 수천 개의 외국 영상도 뜨겠죠. 그 영상 중에 단 한 개라도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레슨가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들 공략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치가들이 선거에 이기려고, 골프 프로들이 구독자를 모으려고. 왜냐? 돈이 되니까. 저거를 알려주는 게 여러분들 진짜 골프 프로들이 아마추어가 안타까워서 저는 같은 아마추어니까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골프 프로들은 우리가 무슨 신경도 안 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하고 제가 왜 그렇게 비판을 영상을 올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골프 레슨을 볼 때 어떻게 제대로 봐야 되는지 그거를 자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길더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 영상이 길다라고 하지만 제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은 수십 개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 영상 한 개 긴 것보다 다른 게 수십 개 보는 게 여러분들 시간을 더 잡아먹어요. 그렇잖아요. 제 영상 긴 거 하나 보고 제대로 레슨을 보는 방법을 배워서 다른 제대로 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골프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골프 레슨 자체를 제대로 보는 법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무조건 말만 듣고 뭔가 이해하고 그거 맞는 것 같아 연습해보고 아니면 이거 해보고 그렇게 말고 여러분들이 골프 레슨을 보고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스스로의 방법 그런 것들을
레슨을 보는 그런 눈을 키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커핑으로 들어가는 방법, 보호로 들어가는 방법에 가장 큰 개념이 있어요.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릴게요. 요 개념은 제가 영상을 끄자마자 멤버십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아마 이 개념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